오늘은 시청자 맥주병님께서 추천해주신 야채칼 던져볼게요. 오! 예스! 야채칼 성공! 와 정말 예쁘게 들어갔어요. 클린샷 톡!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후니 후니 후니입니다.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짠! 엄청 큰 대왕전복입니다. 우와 진짜 커요. 대박이에요. 이렇게 보면 크기를 가늠을 못하시겠죠. 어느 정도 크기냐면 대충 이 정도 크기.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엄청 커요. 제 주먹하고도 크기를 비교해보면 거의 무슨 주먹만 하지 않나요? 이렇게 큰 전복 보신 적 있어요? 와 전 처음 봐요 진짜로. 너무 커서 징그러운데요? 전복이 큰 만큼 손질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? 와 보세요. 약간 달팽이 같아요 달팽이. 우와 전복이 엄청 싱싱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너무 크니까 약간 징그럽다. 전복에도 더듬이가 있는 거 아세요? 오 여기 더듬이 보이시죠? 길쭉하게 전복에 더듬이가 있어요. 들어가요. 자 이렇게 엄청 큰 대왕 전복을 이용해서 매운 전복찜을 만들어서 먹어볼게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짠! 요리가 완성됐습니다. 와 대박이죠 진짜로. 이게 전복이 너무 커가지고 플레이팅 하기가 어려웠어요. 보면 약간 바위 같지 않나요? 바위 얼른 먹고 싶어요. 이 전복이 이거도 커요. 이거도 전복 이렇게 잘 떼내서 짠 먹어볼게요. 크기가 커지면 맛도 커지나? 와 너무 맛있어요. 대박인데? 제가 콩나물이랑 오만둥이도 넣었어요. 콩나물 올리고 우선 오만둥이 탁 요렇게. 너무 맛있다. 와 전복이 엄청 담백해요. 이 콩나물이랑 오만둥이랑 같이 먹으니까 식감이 더해져가지고 더 맛있어요. 비타민 워터 왜 안 까지지? 야! 색깔이 엄청 예뻐요. 전복? 와 이게 크기가 크니까 너무 맛있어요. 이거를 짜잔 밥 위에 떨어졌다. 뒤로. 너무 커.
와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서 흥분되는데 그냥 껍질째 막 씹어먹고 싶다. 대박. 딱 올려서 오 요렇게 한 개? 두 개. 와 이게 한 입에 들어가려나 모르겠어요. 한 입에. 와 입안에 꽉 차요. 와 뭐 먹지? 와. 밥 위에 전복을 올릴 게 아니라 전복 위에 밥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전복이 너무 커서 전복 위에 밥을 살짝 약간 반대로 됐어요. 오늘은 매콤한 대왕 전복찜을 먹어봤는데요. 와, 저 지금 정신 잃을 뻔했어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신을 잃고 먹었어요. 와, 너무 행복해요. 이게 크기가 커서 그런지 맛도 커지나 봐요. 너무 맛있었고 식감도 좋고 또 이 콩나물이랑 오만둥이랑 같이 먹으니까 식감이 업그레이드 돼서 더 맛있었어요. 제가 이거 근데 분명 매콤하게 조리를 한 것 같은데 왜 안 매웠지?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? 이 남은 건 잘게 잘라가지고 밥을 볶아 먹어야겠어요. 자,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 훈이었습니다.